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제가 눈썹에 흉터도 있고 숱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문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저 전원장님이 이 타투 반영구 메이커 초창기 멤버신데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카 대표 김영윤이 또 했는데 자꾸 괜찮은 것 같다고 저를 꼬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눈썹 문신을 들어갑니다. 처음 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두근반, 세근반 떨려요. 제가 이거 변신된 거를 차차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렛츠고! 저희 켈리 원장님의 강사 자격증서입니다. 한중 미용 반영구 연합회 1급이죠. 엠보 기법. 어마어마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만 하죠. 얼굴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나한테 안 맡깁니다. 왜? 저는 소중하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검은 태양의 이 친구 아시죠? 공유 눈썹으로 할까요, 여러분? 난국민 눈썹으로 할까요? 요 괜찮죠, 여러분? 저 요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켈리 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나한테 제 얼굴을 안 맡깁니다. 문신은 오래가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소중하니까. 왜 제가 문신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일단은 네? 연세가 드시면서 네? 예, 일단 숱이 적어지는 게 문제죠. 예, 그쵸. 그리고 제일 큰 약점은 네? 중간에 이제 흉터 부분이 네, 많이 비어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고기를 채워드리고 예. 또 이왕 하는 거 모양을 조금 사장님 얼굴에 맞게 들어가게 조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제 얼굴에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거죠? 네, 일단은 눈썹은 온화한 인상을 주게끔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윙크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앞에 계시는데 사모님께 윙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카리스마가 더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싸나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나운 거하고 카리스마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요? 네. 어떻든 간에 네. 저의 작은 코멘트가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전문가인 우리 켈리 원장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기대하세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떨려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어울려요? 이 첫날이라서 좀 진해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딱지가 않고 떨어지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낯설어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아유, 문신했더니 첫날이라서 좀 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리 잡고 딱지 떨어지면요, 여러분,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 첫날이라서 좀 어색하긴 해요, 저도. 완전 쑥 완전 쑥 검댕이가 됐네.